안녕하세요. 기상청 오늘 날씨 예보 분석관 송은아입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서쪽 지역과 동쪽 지역의 날씨가 사뭇 다르겠는데요. 동쪽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지만 서쪽 지역은 동풍 때문에 오히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한편 서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해안에서 너울로 인한 매우 높은 물결이 예상됩니다. 오늘 날씨 자료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주변 고도 5km 이상 상공 대기 흐름을 나타내는 위성 수증기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쪽과 동쪽에는 하얀색의 수증기 영역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동쪽 일본에는 태풍 루핏, 중국 내륙에는 기압골이 자리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서쪽 서해상에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가라앉으면서 만들어진 고기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9호 태풍 루핏은 어젯밤 9시경 일본 가고시마 부근에 상륙했는데요. 앞으로는 북동진하면서 서해본을 통과해 동해 먼바다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돼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태풍 루핏과 산동반도 부근에 있는 고기압 간의 기압차로 우리나라는 동풍이 강하게 불어들겠습니다. 이 동풍은 따뜻한 수증기를 잔뜩 머금고 태백산맥에 부딪혀 비구름이 높게 발달하겠습니다. 따라서 태백산맥 동쪽 지역인 강원영동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이 시각 현재 강원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동해안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시간대별로 비가 내리는 지역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비는 강원영동을 중심으로 아침에 집중되겠지만 낮부터는 빗줄기가 점차 약해지겠습니다. 강원 영서와 경상권 동부, 제주도는 오늘 오후 3시까지, 강원 영동은 오늘 밤 9시까지 비가 내리겠고 울릉도 독도는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낮 12시부터 밤 9시 사이에는 지상 부근에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자리하고 서쪽 고기압의 흐름과 동풍이 모여드는 충청권 내륙과 전라권 내륙, 경상권 서부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에 30에서 80mm로 가장 많은 양 예상되고요. 전라권 내륙과 경남권 동부를 제외한 경상권은 10에서 60mm, 강원 영서와 충청권 내륙, 경남권 동부와 제주도는 5에서 40mm, 울릉도 독도는 내일까지 30에서 80mm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선 국지적으로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면서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4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계곡이나 하천의 상류에 내리는 비로 인해서 하류에서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야영은 자제하시고 저지대 침수나 하천 범람, 상하수도 관거와 우수관에서 물이 역류하는 것과 같은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는 지역에선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오늘은 동쪽 지역에 동풍이 강하게 불어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시각 현재 강원 영동과 경상권 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지역에는 오늘까지 시속 35에서 60km, 순간적으로는 최대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수 있으니까요. 야외에 설치된 선별 진료소, 건설 현장,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물 파손이 없도록 미리 점검하시고 안전사고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강한 동풍 때문에 동쪽 해상을 중심으로 상황이 좋지 못한데요. 태풍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동해남부 남쪽 바깥 먼바다와 남해동부 바깥 먼바다에는 태풍특보가, 그 밖의 동해상과 남해상, 제주도 남쪽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동해상과 남해상,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시속 35에서 60k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물결이 2에서 4m, 동해 바깥 먼바다는 최대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상과 남해상에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으니까요. 해상 안전사고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현재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 울릉도 독도에는 폭풍해의 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당분간 제주도 해안과 남해안, 동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고 제주도 해안과 남해안은 천만 현상으로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시기까지 겹쳐서 매우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태백산맥 동쪽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면서 무더위가 주춤해 폭염특보가 해제됐는데요.
오늘도 태백산맥 동쪽 지역은 종일 흐린 날씨 속에 비가 내리며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하지만 태백산맥 서쪽 지역은 상황이 다른데요. 서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오전까지는 대체로 맑아 햇볕이 강한 데다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데워진 동풍이 더해져서 낮 기온 33도 안팎의 무더위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계속되는 폭염 속에 피해 없도록 기상청에서 매일 11시 30분에 발표하는 폭염 영향 예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날씨 간단히 정리하면 동풍 영향으로 태백산맥의 경계로 동쪽 지역과 서쪽 지역 하늘빛이 확연히 다른 날씨입니다. 태백산맥 동쪽 지역은 동풍 때문에 많은 비가 내리겠지만 서쪽 지역은 산을 넘어와 뜨끈해진 동풍 때문에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따라서 태백산맥 동쪽 지역에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하시고 서쪽 지역에선 폭염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서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해안에선 매우 높은 물결로 인한 해안가 안전사고와 절대 침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오늘 날씨였습니다.